자, 24번. 필자가 주장하는 거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문장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래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구문이. 그래서 문법상을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데 글 자체는 쉬웠죠. 자, 주장이니까 첫 번째 글 아니면 마지막 글을 우리가 읽어본다 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었어. What's a great picture you made? 야,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설명 나왔고요. 이런 칭찬은 you've obviously interested. 아, 이런 칭찬을 너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 라고 첫 글을 띄웠죠. 응? 자, 이거 어떻게 예시성 글이야. 예시, 일화성 글이죠. 근데 but 나왔죠. 여기다 밑줄. This kind of praise. 자, 이런 칭찬은 can actually have the opposite effect. Opposite effect,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지. 칭찬 이렇게 정말 멋진 그림 그려줬구나 라는 것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니까 자, specific praise. 자, 구체적인 칭찬이 give her confidence. 그녀를 더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해준다는 거죠. In your interest. 너가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let her know you are really care.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칭찬들이 너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걸 있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뭐야? 우리가 specific praise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라. 라는 문장이지. 되니? 자,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야, 정말 그림 잘 그렸구나. 라는 문장이죠. 근데, 자, what a great picture. 자, what a nice, what a handsome teacher 영재 is. 그랬죠? what으로 시작되면 뒤에 명사라고 했어. 감탄문에서 배웠다. 알겠니? 자, 감탄문도 명사절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you가 주어고요. made가 동사죠. You made. 뭘 만들었어? 이 what를 뒤에다가 그냥 넣으면 돼. What a great picture.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문장이지. 이해 되니? 이 what a great picture라는 문장을 보이지? What a great picture라는 문장을 어디다가 넣는다고? made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야, 근데 이러한 반응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 아이들이 드로잉하는 데서 뭐가 잘못됐냐 보니까 이런 칭찬을 당신은 interest,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it sounds encouraging to your ears. 자, 이런 것이 당신의 귀를 어떻게 더 뭐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여기 sounds는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encouraging이 나와야 되겠지. 뭐가 나왔어? 자, 자, encouraging. 뭡니까? 사물 주어니까 ing가 나왔죠. 형용사죠? sound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나와야 되지. 미안해. 자,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자, ed냐? ing냐인데, 어떻게, 감정형 동사죠. encouraging. 그래서, 자, it is interesting처럼, 이시 주어기 때문에 encouraging이 나왔죠. 자, 그렇지만, but, this kind of praise, 이런 칭찬들은,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대 효과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but에다가 동그라미 꽝 쳐야 되겠어. 칭찬해줬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인 것은, 자, 일반적인 칭찬들이죠. Like a great picture. 야, 정말 좋은 그림이구나. 라는 일반적인 이런 칭찬은 is not as meaningful. 의미가 없다는 거지. 누구에게? To 애들에게. To children에게요. 뭔만큼. 자, finding something specific. 자,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는 것만큼. 어디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퍼포먼스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자, 이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서 뒷 문장 가니까, 자, I like the bright color. 나는 어떻게 밝은 색을 좋아해. 너가 사용했던 밝은 색을 좋아해. 자, you used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이런 표현은 이렇게 땡땡이 적어놨으니까 전체 문장이 뭐예요? 주어지요. 그래서 I부터 어디까지, picture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자, 전체 문장의 주어를 받았을 때는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다. than great picture. 자, 이렇게 하나의, 아, 야, 이 밝은 색이 정말 잘 칠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that's nice, dear. 이렇게 말한다면, 뭐 없이, your child is trying to show you. 자, 당신의 아이들이, 여기 문장 잘 봐봐. 보지 않고지요. 뭘 보지 않고? 당신의 아이들이 시도하고 있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는, 자, 뭐, 시험 삼아 뭐 해보자고, try to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죠? 당신에게 이 쇼가 저기 봐 쇼가 간접 목적어야 유가 직접 목적 아 이게 쇼가 동사고요 유가 간접 목적어죠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당신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without looking at, 무시한 채로 이 문장이지. 무시한 채로. 됐어요? 그럼 what이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what부터 you까지는 뭐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격? 목적격이야.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장이야. 시험 내기 좋죠. 일단 뭘로 바꿔버린다? 대수로 바꿔버리겠지. 됐니? 자, 자 이렇게 보지 않고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자 말한다, 그죠? 말하는 것. It could affect the her. 자, esteem. 그것이 뭐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지. Self-esteem. 단어 외워놓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제 주제 문장이 나온 거지. 세부적인 칭찬을 주는 것이 더 관심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문장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머 사항을 하나 보니까 자, 그래머에서 우리가 원급 비교 있어.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I am as tall as you. 여기까지 비추나? 이때 앞에 as는 말하겠어? 부사라겠죠? 여기서 날려버리고 이 동사가 2형식 동사면 여기가 원래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와야 되니까 자 2형식 동사면 형용사가 오는 것이고 1형식 동사면 뭐가 온다? 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자. 일반적인 칭찬이지. Generalized praise는 이게 주어고요. Like부터 picture까지가 묶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자 great picture 같은 일반적인 칭찬들은 비동사야. as는 뭐라고 했니? 부사라고 했죠. 날려버려.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되지. 됐어요? 이 보어 나와야 할 자리에는 as와 as 사이는 뭐 들어온다 했어?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보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명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형용사나 부사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림이나 라는 일반적인 이런 칭찬들은 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 애들에게요. 뭐처럼? Specific something을 발견하는 것처럼 특별한 뭔가를 발견한 것만큼 의미는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여기서도 하나 더 봐준다는 것은 자, 이 finding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자, 이것도 주어죠. 주어니까 명사네 그냥. 명사 명사를 비교했네요. 자, finding보다는 something이 중요해요. something. something은 한 단어라도 어디서 꾸며줘?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특별한 뭔가를 발견한 것만큼 의미는 없더라. 문장이지. 이해됐죠? as 원급 비교. 우리가 비교급에서는 세 가지를 배웠다. 원급 비교, as, er, then이라는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을 배웠지. 알겠죠? 이게 모르면 싹 정리하세요.